불법 추심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제가 이제 각본을 쓰니까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위치다 보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불법 추심 때문에 찾아가야 돼요, 채무자를. 그리고 거기 가서 막 인상을 쓰면서 막 뭔가 욕설을 퍼부면서 돈을 받아야 내야 되는 그분의 심정도 참 괴로울 것 같아요. 아, 괴롭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추심업체 입장도 한번 들어보죠. 어? 그 뭐라 하신 추심업체 그 아까 입장. 제가 말씀드린 그분? 예, 그분 한번 들어보죠. 그분 나한테 전화하신 그분? 예, 예. 그 이충렬 그 신용정보회사 기획팀 팀장입니다. 모시겠습니다, 우리. 네, 나오세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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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선하게 생기셨네요. 의사가. 네. 참고 추심을 하시는데 잘 거쳐져요. 굴가당에서 최초로 밝힌다. 현직 채권 추심업자가 말하는 불법과 합법 추심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잠시 후 공개됩니다. 보니까 채무자 비탄갑 도덕적 해이 유발인가? 불가피한 최후의 수단인가? 네, 인사해주세요. 예, 저도 그 신용정보회사에서 약 한 10여 년 종사한 그 이충렬이라고 합니다. 네. 박수 한번 치죠. 아,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영화를 보면 채권 추심업체는 아주 무시무시하고 맞아요. 사람 괴롭히고 괴물 같고 막 그런데 우리 팀장님은 저랑 붙어도 질 것 같은데요. 되게 착하게 생기셨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신용정보회사 종사자들이 상당수 그렇게 인상들이 과격하거나 이런 분들이 좀 있을 것 같다고 이제 다 잘못 오인을 하시는 것들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반드시 그렇지 않다. 오히려 풀고자.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풀어드리려고. 네. 채권 추심을 하시는데 잘 거쳐져요? 자, 요즘에 이제 우리 궁금하다 진짜요. 네. 완전 궁금한데요. 요즘에 이제 박 당선인이 당선 공약으로 이제 국민행복기금 출연해서 18조.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제 기존에 이제 고금리 대출도 좀 갈아탈 수 있게 뭐 바꿔드림 논의 또 해주고 그 채무자들 또 채무 조정을 뭐 적게는 50%에서 뭐 기초생활수급자까지는 뭐 70%까지 확대해서 채무 조정을 해주겠다 이 공약이 이제 발표되고 나서 저희들이 회수하기 더 어려워졌죠. 떨어졌다는 정상적으로 이제 뭐 분할 약정을 해서 잘 변제하시던 분들도 이제 그 얘기 듣고 나 좀 기다려보자. 뭐 또 정부에서 아까 말한 대로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안 갚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습니까? 네. 하다 보면요. 아주 많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죠, 그죠? 갚을 수 있는데 안 갚는 사람 거의 없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선의를 믿어야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다 범죄자라고 생각합니까? 변호사님은 성선자를 믿으시군요. 아, 그럼요. 저는 굉장히 궁금한 게 두 가지인데 직접 이렇게 추심을 하시면서 정말 그 인간 대 인간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은 너무한다. 본인이 보기에도 에피소드 그렇죠. 뭐 저 사람은 좀 정말 그 구제불능이다라는 케이스가 있으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심을 하시면서 정말 가슴이 좀 아플 정도로 딱하다라는 케이스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그거 두 가지 다 한번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치과 의사였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병원 기자재에 이제 압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하는 얘기가 야, 한 6개월 정도 해외여행이나 갔다 와야겠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파산 면책을 신청을 하고 신청하는 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제 복권을 신청하게 되면 일정 기간이 후단이 복권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들 이제 채무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완전하게 이제 변제를 하려는 노력보다는 이제 일정 부분 회피하려는 이제 그런 도구로 삼아서 분위기들이 네. 상당히 이제 그러면은 6개월 동안 해외 여행 가면 애들을 해외에 좀 풀어야 되겠군요. 이거 파산 면책하는 분이니까 뭐 조금은 끝나는 거. 예. 반대 케이스 얘기해 주세요. 예. 자, 추심하시는 분들이 모두 진짜 본인이 그 채무에 대해서 정리를 꼭 해야겠다 이런 의지가 있긴 하지만 진짜 이 사람은 어렵고 하는 사람들은요 전화도 안 합니다. 진짜 네? 전화도 안 하고요. 그래요? 아니 상식적으로. 딱 봐서 야, 이 사람 아무리 진짜 얘기하고 뭐 주변에 어떤 도움을 받는다고 해도 채무에 정리가 안 돼. 그런 사람들 저희 스트레스 받아가면서까지 굳이 전화할 필요 없죠. 말씀 듣다 보면 굉장히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정당하게 이렇게 그 돈을 이렇게 받는 과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그래도 은행에서 못하는 걸 신용회사에서 이렇게 부탁을 해서 하는 거 보면 뭔가 다른 그 돈을 받는 다른 방법이 있었기에 가능한 거 아니에요? 비법을 얘기해 주세요, 네. 팀장님.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다 그랬어요. 추심의 노하우는요. 네.
자꾸만 채무자한테 연락을 취함으로써 귀찮게 해야 되죠. 귀찮게. 아. 그럼 정들면 어떡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추심제에서 하는 게 정말 그래서 못 받을 사람한테는 비효율적이다 이거죠. 매일 전화해서도 돈이 안 나오니까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올 만한 사람들한테만. 그렇죠. 자주 연락을 해서. 자주. 그 기업 노하우네요. 그렇죠. 어떤 제 채무에 대한 부담 이런 걸 가정을 시켜주는 거죠. 하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아, 그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그 인간적인 추심원들도 있죠. 이제 특히 뭐 이렇게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오래 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뭐 너무 비인간적으로 하는 일을 오래 하겠습니까? 사실 또 그 과정에서 또 스스로 만족할 만한 근거가 자기 직업에 대해서 그게 있으니까 오래 하실 텐데 이게 위임직 그 추심원 제도가 문제가 되는 게 이게 너무 이렇게 정착률이 낮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들어왔다가 실적이 낮으면 나가고 그러면 또 들어오고 그러면 이런 분들이 처음에 아 얼마 내가 회수하면 얼마 벌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좀 무리하게 하시고 또 뭐냐면 법을 또 몰라서 못 지키시기도 하고. 근데 이제 법이 어떻게 고쳐지느냐가 중요한 거지. 사실 팀장님 같은 분은 본인이 해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게 아까 굉장히 양심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빚을 진 사람들을 조금 귀찮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귀찮게는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거나 정말 한 사람을 정신적으로 미추광이가 될 정도로 막 몰아붙이는 그런 거는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하지만 솔직하게 좀 귀찮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말씀하셨어요. 돈을, 그러니까 돈을 갚을 만한 사람을 그렇죠. 귀찮게 군다는 거죠. 그래야지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제